Dear Times. 새로워진 마샬 JCM 이천과 함께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리뷰를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그리고 워낙에 뭐랄까 좀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죠. 네, 많이 쓰고 그리고 워낙에 다양한 악기들을 쓰고 네. 늘 뭐 이런저런 톤을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네. 이게 수명이 이렇게 단축이 되는 게 저희가 네. 이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앰프들이 각각의 그런 이제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얘가 이렇게 망가지면은 예. 가끔은 수리 한번 맡겨 오고 이렇게 예. 하는데 이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사이클이 한 번에 맞아 들어갔고 예. 애들이 같은 시기에 예. 다쭉 다 맛이 예. 갔죠. 예. 네. 그래갖고 저희가 이번에 한번 싹 진공관이랑 노브랑 다 갈았는데 예. 뭔가 약간 그 소리가 새거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예. 약간 그 약간 좀 길이 덜 든 것 예. 같지만 되게 새거라서 예. 좋은 그 느낌. 그러니까 공장에서 바로 나온 건데 한 5일 된 거. 네, 뭔가 약간 그런 거. 약간 비닐대고 아직까지 그 새거 냄새 안 빠진 딱 그런 느낌의 사운드로 저희가 JCM 네. 2000을 다시 부활시켜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잠깐만 그래서... 느껴보시죠. 네. 어, 좀 그 짱짱하죠 소리가. 좀. 저희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네. 이게 평소랑 마샬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살짝 이제 정리기 정돈이 된 에이징된 사운드에서 약간 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져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라는 예. 의미에서 저희가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 노브랑 진공관이랑 새로 교체한 완전히 새 앰프 같은 예.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약간의 그 억센 사운드, 새거 예. 소리를 좀 감안하고 들으시면은 좀 더 정확한 모니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요새 뭐 저희 페달들도 이제 하나씩 이제 뭐 노브 말 안 듣는 애들 이게 사이클이 저희는 계속 돌잖아요. 뭐 어쨌든 이게 오랫동안 리뷰를 1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장비가 한 번도 뭔가 정비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계속 고쳐줘야 되죠. 네. 그래서 그 인간도 고장이 나죠. 네, 네,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계도 고장이 나는데 사람을 10수년을 이렇게 쓰면 고장이 안 되냐. 지금 요새 네 우리 은총 씨가 해외 투어를 가는 바람에 선생님이 요새 플레이어스 가이드와 팩탐을 네 풀가와 팩탐을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되게 전 뭐랄까 되게 안쓰럽더라고요.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생님. 아유, 괜찮습니다. 네 뭐 렉탐 그래도 뭐 렉탐까지 맡으신 건 아니니까 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데. 행복합니다. 네 렉탐은 네. 그 은총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어떻게든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그 해외 투어를 댕기다가 잠깐 들어오는데 또 그날 그때 렉탐 네. 한대요.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있는 일주일 동안 렉탐 세 번 찍습니다 저희. 그래서 그냥 오지 마라 은총. 저희 은총 씨는 들어오면은 들어와서 시달리고 나가면 나가서 시달리고 거의 뭐 버즈비의 네, 네. 노예처럼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네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은총 씨 들어왔을 때 또 바짝 찍어서 좋은 리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은총 씨 해외 투어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생님의 플레이어스 가이드와 이펙터 타임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세인포와 함께 진행하는 SG의 네 이게 SG 컬렉션을 저희가 드디어 레스포를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오리지널 SG 컬렉션이고요. 에피폰 일렉 기타 새로 라인업 정비된 기타들을 이번에 쭉 리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뭐 가격대도 딱히 크게 오르지 않았고 적당한 가격대에서 기타가 너무 좋아요. 네, 그냥 예전에 그 에피폰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좀 우리가 중저음에서 좀 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살짝 정리가 되면서 좀 더 깔끔하고 쓰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은 사운드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에 2월 초에 했었던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에서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네. 레스폴 커스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에피폰트 다이어트 챌린지의 성공. 저는 요요를 네. 조심하세요. 네. 9.0, 8.5. 그러니까 이번에 기존은 기본적으로 그 중저음대가 좀 깔끔해졌다. 네. 그리고 점수는 8.5에서 9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왔다고요? 네, 그 다음에는 레스폴 스탠다드 50 선생님은 다이어트뿐 아니라 근육 운동에도 성공했다. 저는 초사이어인 50이래서 네. 99가 나왔어요. 좋습니다. 이게 네, 평가가 좋습니다. 잘 나왔었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602 선생님은 불타는 버드나무. 저는 네. 내적 삼바. 약간 얌전한 것 같은데? 네, 그 있죠. 네, 안에서 오는 바운스가 네. 네, 8, 9.5. 네.
그 다음에 레스폴 주니어는 선생님은 선물용 기타, 저는 독이어 픽업 네. 차관에서 개귀의 캔디 드렸어요. 네. 가격이 464,000원이라서 가성비가 아주 좋았고요. 레스폴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한 분에게 선물하세요. 산채 비빔밥 약간 네. 자연스러운 사운드 9.0, 8.5 거의 요 정도 점수대를 받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할 시리즈는요 오리지널 SG 컬렉션인데 SG 컬렉션에 어떤 기어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리지널 SG 컬렉션에는 총 5대의 모델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SG 커스텀이 있고요. SG 스페셜 P90, 그리고 누구죠? SG 스탠다드, SG 스탠다드 6일, SG 스탠다드 6일 마이스트로 비브롤라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제일 비싼 게 579달러네요. 579달러. 요게 SG 커스텀이고요. 정도, 60만 원 정도 선이고요. 그리고 6일 마이스트로 비브롤라와 6일이 549달러. 그리고 오늘 하는 SG 스페셜 P90이 399달러. 그래서 400달러. 네, 요게 지금 488,000원에 출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의 그냥 환율로 정가네요. 치면 거의 그냥 그 가격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중에 저희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여기서 일단 오리지널 SG 그 저기 커스텀이 빠지고 SG 커스텀이 빠지고 스탠다드 6일이 빠집니다. 요건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릴 거고요. 다섯 대 중에 세 대로 오늘 리뷰를 해볼 거예요. 순서대로 P90 488,000원이고요. 예. 그다음에 SG 스탠다드 552,000원. 그다음에 6일 마이스트로 비브롤라가 672,00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뭘 하느냐? 다른 라인입니다. 다른 라인. 다른 라인이죠. 마지막에는 모던입니다. SG 모던 피겨드 해서 672,000원. 이뻐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들어온 안 들어온 것도 있고요. 네. 들어왔는데 리뷰도 하기 전에 나가가지고 저희가 다시 리뷰용 기어를 기다려야 하는 네.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빈칸들은 들어오는 대로 다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P90 먼저 리뷰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488,00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 이거 색상은 오늘 나갈 것 같아요. 기분에. 그러게요. 네. 이게 너무, 색깔이 좀 진하잖아요. 네. 너무 잘 나왔어요. 스파클링 버건디 색상입니다. 그러네요. 네, 스파클링 버건디에 체린 줄 알았더니 네, 페이디드 페렌 블루. 그래서 지금 다음 시간에 하는 저희가 SG 스탠다드와 이렇게 비교를 하시라고 이렇게 갖다 놨는데 색감이 체린구나. 조금 다르죠. 네. 그렇죠? 이쪽이 조금 더 진하게 네 뭔가 약간 술 색깔 술 숙성된 색깔 같은 게 납니다. 그냥 팔릴 것 같은데. 네, 스파클링 버건디 색상. 네.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102.5cm, 무게는 2.85kg로 역시 SG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가볍다는 거. 두께는 35+2mm, 12프렛 뒷둘레는 78mm. 넓적하죠? 그럼. 그렇습니다. 바디에는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4개는 마호가니 60년대 슬림 테이퍼 넥. 헤드머신은 에피폰 디럭스 아이보리 버튼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거 자일리톨 비싸, 버튼. 이거 네. 비싼 건데 그쵸?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48만원짜리도 이거 귀여운 버튼이 달려있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라프텍 43mm 너트 가지고 있고요. 인디언 로럴 지판에 305mm 지판공률 반지름을 가지고 있네요. 스케일 길이는 628mm 네, 629mm 8이네요. 24.75가 아니고 24.72입니다. 예. 요 상세 스펙의 차이가 나네요. 예. 629가 아니고 628. 이게 테일피스가 없어서 그럴 거야, 아마. 그렇군요. 예. 네, 22 미디엄 점버 프렛, P90 프로 소파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쓰리웨이 픽업 셀렉터, 그 다음에 라이트닝 볼트 랩어라운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새 마샬 듣기 전에 팬더 트윈이거든요. 네. 우렁차. 뭔가 진짜 다이어트가 잘 됐어요. 네, 이번에 기가 막히게 깔끔해졌습니다. 사운드가 마샬에다 한번 올류 마샬입니다. 네. 올류 마샬. 어우, 짱짱하네요. 그 이누시그 차주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마샬이. 그때 그렇군요. 아반떼 사실 때 한번 그때 고쳤거든요. 그렇군요. 네, 비슷한 한 6, 7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아니 부담스럽지가 이렇게... 않으니까 클린톤이 아주 야, 듣기가 좋네요. 저는 원래 예전에 SG를 쓰다가 조금 SG에서 다른 기타로 넘어갔던 예. 이유가 클린톤이 다루기가 어려운 그 무거운 느낌 때문에 네, 좀 약간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늘 있었는데 아니 이 정도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요. 더 시원하네. 아 좋습니다. 자, 팬더의 레드락. 좋아요. 자, 올류 마샬 개인. 개인 6인 6이죠 지금. 7. 7. 예, 예. 네, 7입니다. 나 이거 만점 주고 싶다. 굉장히 기타 완벽하네요. 오, 뭔가 이 SG에서 그 깔끔함이 더해지니까 네. 오, 이거 상당히 괜찮네요. 거기다 지금 가격이 488,000원이란 말이죠. 야. SG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괜찮은 네. 완전히 이 정도면은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네요. 만들었지, 갑자기? 메이킹을 한번 해볼게요. 자, 메이킹이 클린톤 메이킹도 좀 의미가 있겠어요. 예, 사운드가 라이트하기 있겠어요. 때문에 저 딜레이랑 저 리버브랑 저 코러스를 잠깐 넣었는데 이게 벌써 뭐가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코러스 끄고 코러스 마샬에다 클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럴까, 네. 그럴게요. 마샬 클린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활용도가 상당히 좋겠어요. 이게 센터고 리어로 50만 원이 안 한 SG에서 이런 클린을 들을 수 있다니 이거는 아주 좋네요. 이런 클린과 이런 게인을 들을 수 있다니 이거 뭐 좋네요. 미쳤네. 뭔 가성비야 이건 도대체.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운드예요. 예? 심지어 이게 저희가 험버커도 아니고 피공 사운드인데. 네 그럼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오, 좋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가성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주 진짜 뭐랄까 SG 첫 시간인데 48만 왜... 8천 원에 이건 뭐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인 사운드입니다. 네, 서세히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깁슨과 직접 비교 불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직접 비교 불가. 네. 알겠습니다. 저는 SG 슈퍼 가성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가성비. 아, 또. 물론 이제 뭐 P90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험버커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약간의 그런 좀 부족함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이걸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 라는 느낌도 들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엄청난 기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몇 대 몇? 9.5, 9.5. 이거는 뭐 이 밑으로 점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10점을 못 드리는 거는 네. 그냥 뭐 약간 그냥 험버커 사운드가 아니란 네 아니다. 험버커 사운드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짝 그냥 점수를 조정을 하는 건데 그런데 뭐 거의 뭐 그 사운드 가성비 만점에 가까운 기어다 여기 있네. 아 맞다. 아 오랜만에 일어나는구나. 요 에피폰에 일어나는 게 이거 오랜만에. 에피폰은 지금 이번에 요거 새로 라인업 시작하고 나서 처음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다 좋다 했지만 사실 일어날 정도로 좋은 거 없는데. 아, 네, 그런데 8.9.0이 딱 네.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야 일어나네. 야 일어나. 자 이번에 새롭게 재정비한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저희를 일어나게 만든 모델 네. SG 스페셜 P90 같이 보셨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과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네. 험버커가 달려있습니다. 네, 네 스탠다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55만 원이기 때문에 가성비에 있어서 슈퍼 가성비 네,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스탠다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